이데일리 TV입니다. 위메이드, 웹젠, 노르페인트, 삼표시멘트, 동양철관, 알체라, LG 헬로비전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효성TNC, 원익홀딩스, 한샘, 머큐리, 슈프리마 HQ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제주항공, 롯데정밀화학, 토비스, 비피도, 서흥, 성신, 양회가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 MTN은 DL, 그리고 DL ENC, 키스트, 국보디자인, AD 테크놀로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좀 숫자가 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주식하시기 싫으신가 봅니다. 계좌 닫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계좌를 좀 닫고 싶다. 아, 예, 이런 예. 때가 오히려 기회죠. 예, 다른 분들이 닫을 때 저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시 이제 좀 올라왔네 그럴 때 저희는 수익을 누리는 이런 미리 전략. 선점에서. 그렇죠. 좀 예. 치사하지만 예, 약간 청개구리 전략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바닥권을 지지부진하게 확인하고 올라오는 과정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성장주 쪽, 그동안 예. 좀 많이 힘들었었죠. 이런 쪽이 아마 주축이 돼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기 민감주를 또 어떤 도외시하면 안 되고요. 네, 같이 둘 다. 좀 봐야겠군요. 네, 어정쩡한 전략이긴 하지만 예. 네, 둘 다 같이 갖고 있어야 어느 정도 또 시장에 맞춰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종목 얘기할까요? 종목 얘기해볼까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가장 먼저는 이데일리 종목을 해야죠. 예. 네, 이데일리가 지금에서 나왔던 종목 중에서 오늘 시멘트 이형제를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삼표 시멘트와 함께 또 같은 건자재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시멘트 테마가 또 좋아요 흐름이 좋죠. 예. 근데 핵심적인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쪽에서 그렇죠. 예, 이따가 조금 다른 종목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중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이제 서울 삼표 시멘트 같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일단 가장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살짝 당황했네요. 그렇죠. 예, 뭐 잘못이 아니라 wrong. 예, 그렇게만 네.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과 함께 민간 건설 사업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건설사에는 수익이 좀 더 높겠죠. 예. 그런 변화와 함께 어떤 건자재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이어지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지표는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건설 수주라고 그러죠. 이런 쪽이 작년 말부터 빠르게 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건자재주는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삼표시멘트 작년에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높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좀 비쌉니다. 12개월, 그러니까 올해 실적 좋아질 걸 감안한 어떤 밸류를 보게 되면 20배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쪽보다 그나마 자산이나 실적 보도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저평가인 아세아시멘트가 더 낫겠다. 아세아시멘트가요? 네. 오히려? 예. 네. 저희가 이번 말고 지난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아세아 제지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네. 괜찮죠? 네. 이번엔 아세아시멘트. 아세아를 사랑하는. 네. 네. 혹시 지주사 아세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세아 예. 쪽을 또 잘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냥 예, 이런 아세아 그룹의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삼표 시멘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격 매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매수가는 그래도 지금 5,600원대 밑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탄력이 없죠. 그만큼 예. 시멘트주 중에서 좀 비싼 감을 약간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그래도 업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 때 한 7,000원대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는 안 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무겁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에서 아세아 시멘트도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이고 오늘 아세아 시멘트는 또 5.9% 거의 6% 가까이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건설적 정책은 뭐 야당이 되든 여권이 되든 다 확대 정책은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고 나오니까요. 네. 네, 뭔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시죠. 네, 두 번째는
지금 나왔던 종목 중에서 토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회사는 아마 좀 업력이 오래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예전에 LCD 모니터 관련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모니터가 아니라 산업용 쪽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보통 보면은 뭐 산업기기 쪽에 들어가 있는 모니터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취급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카지노 모니터에 많이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카지노 관련주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섹터가 카지노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백신 효과와 함께 개장을 해야 되는데 예. 개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넘게 쉬다 보니까 좀 기계들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좀 다시 바꿔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손보면서 교체 수요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작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예견된 수준이었고 근데 올해는 다시 또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PBR 기준으로 한 0.7배.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예. 실적 흐름들만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아마 기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무겁습니다. 좀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좀 주춤할 때 들어가셨다가 어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때 한번 팔고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추세는 오히려 실적 흐름들이 개선됐다라는 걸 분기 실적 쪽에서 보여주기 시작해야 추세 흐름들을 탈 것 같은데 예. 그 전이다 보니까 이를 좀 이용하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매수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7,900원대 이상으로는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서 사셨다가 오히려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여전한 9,000원대 이때를 타겟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비스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5.48% 지금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7,940원인데 목표가를 9,000원 선까지 좀 상방을 열어둘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손절 라인은 7,400원 선으로 또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토비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을 말씀드릴 때 앞서서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예.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네요. 네. 하셨던 종목을 또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슈가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이슈가 지금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D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 회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다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주회사지만 화학회사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학 쪽에서 순익 기여도가 가장 높다. 아마 70%가 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또 최근에 또 DL-ENC랑 여러 가지 DL이 DL-ENC의 지분, 그러니까 DL 하게 되면 많이 어려우신데 대림입니다. 그렇죠. 대림 산업이라고 과거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주회사가 이제 또 지주회사의 흐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림 산업이죠. 예전에 건설사 이쪽 대림 DL-ENC라고 하는 쪽을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을 확충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쌉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PR 4배 정도라고 하면 싸고요. 그래서 DL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DL, ENC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또 저희 주제가 건설 쪽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에 대림산업도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상장한 이후에 지금 계속 수급은 나쁘지 않고요. 돌파 시도가 나오다 보니까 DL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하게 되면 DL, ENC를 말씀드리고 싶은 욱하는 마음은 있지만 네, 그래도 DL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한 91,000원대 밑에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120,000원대, 손절가는 84,000원대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얘기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많이 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수급까지 같이 받추면서 움직여야 주가 탄력들이 받겠죠. 예. 근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어떤 수급이 보강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관심이 많은데 주가는 안 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살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12만 원으로 1차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 대림 또 산업에 이어서 대림 건설도 DL도 건설로 사명도 바꿨다고 하네요. 네. DL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DL, ENC 얘기 나온 김에 그래도 이 부분도 좀 기술적 분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DL, ENC 뭐 수주 소식도 지금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앵커님, 흐름 잡아볼까요? 네, 그 좀 얘기하시면 바로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최근 패턴을 보게 되면은 특히 지금 어떤 DL, ENC라는 회사에 대한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눈여겨보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주도 계속 확보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예전에 대림산업 하게 되면 아크로 B
빌인가요? 네, 그쪽의 브랜드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토목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토목 수주의 증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 때 한 12만 원대 초반대를 안착을 시도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부분 안착하게 되면 다음에는 한 12만 7천 원, 한 13만 원대 이 정도 부분이 단기 저항일 텐데 아마 이런 자세한 흐름보다는 갖고 계시게 되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바라보시되 아마 건설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이제 야당이 이겼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날 발표될 때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선거 얘기네요. 또 정치 얘기네요. 어쩔 수 없네요. 건설주는 네.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하니까. 약간 비슷한 예. 뉘앙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 피날레는 그때 한번 나와서 그때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또 이제 눌림형 나오면 사는 전략 이쪽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건설주 중에서 보신다면 그리고 DL, ENC를 좀 잘 보고 계신 거네요. 건설주 중에서 제 개인적인 탑픽은 네, IS동서라는 회사입니다. 아, IS동서. 네, 이 회사, 그 종목도 괜찮죠.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뿐만 아니라 환경, 폐기물까지 다 갖춰진 종합 건설 업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파일이라고 그러죠. 예, 이쪽 관련된 기초공사하는 쪽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단단한 쪽은 이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건설주 쪽에 관심도 워낙 많으신 상황이어서요. 단기적인 전략까지 DL, ENC와 IS 동서까지 좀 짚어봐 드렸습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 관심 종목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지난주 리뷰부터 잠깐 하게 되면요. 자체 리뷰입니다. 예. 안 시켜도 혼자 합니다. 해주세요. 네, 네, 지난주에 삼보판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한 이틀 사이에 또 잘 갔습니다. 오늘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SKC 말씀드리겠습니다. SKC? 네. 최근에 거래 정지까지 되면서 뭐 SK과 SK케미칼 쪽에 가까웠던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최신원 회장과의 관계로 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예. 쪽에 추정이 가다가 이제 별일 없이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이 회사도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업체입니다. 그러면 최근 화학업체들 상당히 좋죠. 그를 좀 반영을 좀 덜 했다는 관점이고요. 대표적으로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보통 보면 이제 신발 쪽에 많이 들어가죠. 네, 이쪽에 대한 원료 PO라고 하는데 이쪽 관련된 쪽도 가격 계속 강세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PET 필름 같은 경우도 본업 양호한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반도체 재료 관련된 쪽의 매출 비중은 예전에 SKC 솔믹스가 있었죠. 이를 합병하면서 나오는 효과까지 가세한다라고 되면 훨씬 더 잡히는 매출에 잡히는 금액들이 높을 거고요. 게다가 SKC 하면 또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 동박 쪽인데 예. 2차 전지 쪽이라고 해서 약간 걱정하신다고 하더라도 동박은 오히려 호재입니다. 유럽이나 누가 어떤 배터리 산업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는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동박 일진 머터리얼즈나 이런 SKC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라는 쪽에서 동박 사업들 역시나 쇼티지까지 보이고 있는데 잘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산업 쪽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이요? 네, 이제 플라스틱이 아마 이제 좀 생분해가 되는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면서 이쪽에 예.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통 두 가지가 나뉩니다. PLA라고 있고 PHA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 조건 하에 뭐 공기나 물이 맞춰져야 그때 분해가 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또 이제 반대쪽은 어느 환경에서나 예. 될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어느 환경에서나 될 수 있는 쪽은 좀 어떤 기술이 높이 요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조금 더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오히려 SKC나 지금 뭐 CJ 제일제당, 롯데케미칼 이런 쪽은 이쪽에 집중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어떤 신규로 들어오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더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아카데믹했죠. 네. 최근에 뭐 친환경 쪽에 관심도 워낙 많으니까요. 네. 예. 그런 관점을 반영하게 되면 이쪽도 하나의 성장 동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실적 좋아질 걸로 당연히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직전 고점대가 한 13만 5천 원대 이상으로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2만 원대 정도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5만 원대, 손절가는 10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15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주목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